추림 운동은 승모근과 견갑골 근육의 유연성과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누워서 삼각근의 전방부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약화되어 있는 회전근개 근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를 들어 올리고 다시 팔꿈치를 펴입니다. 15도 정도 내리고 다시 본상복귀, 팔꿈치 구부리고 내려놓고 뻗어주는 운동을 통해서 약화되어 있는 회전근개를 보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. 어깨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회전근개 그리고 회전근개 주변의 근력 강화를 통해서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